여러분 광고 보시고 오셨습니다. 오늘 3부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임시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본부장님 여전히 스튜디오 더운데 그냥 네. 시원하게 이거 하나 벗고 하시죠. 그럴까요? 저만 예의 없는 놈이었고 좀. 예, 어제까지는 예, 예. 조금 괜찮았습니다. 어제는 괜찮았어요. 예. 근데 이게 그날 그 조명의 그 데워짐이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끓은 것 같아요. 오늘 네. 좀 조금 시원한 편이죠. 그러니까 뭐 좀 적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적응할 필요 없는 거 적응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더위가 익숙해지면 하니까 또 이제 좀 있으면 찬바람 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좀 네, 있으면 아마 네. 추워서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워서요? 예, 예, 추워서는 저희가 냉난방이 네.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아 대표님 좀 돈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을 볼 건데요. 어제 그 나스닥이 좀 질주하는 그런 물론 이제 질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왜 올라가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민간 고용 지표가 어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어제에 나온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 60만 건대였는데 실제 30만 건대밖에 못 나왔어요. 반타작한 네. 거죠. 근데 예. 그나마도 그 나온 그 일자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접객 관련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는 거거든요. 그걸 빼면 거의 는 게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금요일 나오는 공식적인 고용지표 발표가 될 때 이번에 못 나오겠다. 아, 그런 예상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예, 예. 아, 그러면 뭐 우리 테이퍼링을 빠르게 하겠냐 좀 지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뭐 그런 거에 동의 안 합니다. 어차피 뭐 그런 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안 합니다만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좀 보시면서 좀 나스닥 쪽에 좀 많이 베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원래 예상치는 35만 4천 건이었는데 34만 건이 나와주면서 팬데믹이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기에 실업자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고용지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실업자의 모습은 줄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뭐 이게 잠깐 어폐가 있는 거죠. 실업자는 줄고 있는데 좋아하는데 또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약간 좀 그게 테이프는 이어진다는 약간 우려가 커지는 거 네. 뭔가 좀 요즘에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표가 안 좋기를 더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한 네 가지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네. 같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면 이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슈카님은 아마 맞추실 것 같아요. 저는 워낙 경제의 콘텐츠를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면 물가용도 문자를 샀거든요. 물가용도 팁스라고 있습니다. 팁스 너무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저는 막 100억 단위로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하나 사면 100억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매수 시점은 이 기업을 보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이 기업을 보면 네.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가 다 답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매수 시점을 예전에 한번 기업. 제가 언급한 건데 예. 보시면 되고요. 맥커리가 어제 우리 이제 그 박 교수님이 진행할 때 AMC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6달러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6달러. 오. 지금 40달러 중반이거든요. 맥커리가 잘못했네요. 네, 80% 예. 이상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는 예. 이유가 없었는데 그 이유로 가져왔으니 같이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짬짬이가 혹시 이게 표준어입니까? 짬짬이. 네. 저희 어렸을 땐 표준어였던 것 같은데. 뭔가 같이 팀을 짜갖고 뭔가 이렇게 예. 뭔가 이렇게 그 계획을 짜는 거. 짬짬이 하지 마라. 네. 근데 구글과 애플이 짬짬이 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한번 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짬짬이가 맞죠? 표준어가? 짬뽕과 짜장, 짬뽕.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닐까요? 그래서 예, 한번 예.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요. 아마존이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오늘까지, 어제까지였죠? 오늘 아침까지였죠? 9 거래일 중에 8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점점 예, 강세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저도 글로벌 라이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 우리 장엔젤님의 픽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는데, 아마존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건 한 1, 2주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5일 연속 올라갔네요. 네, 아니 뭐 이거는 그냥 운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실적 여파로 빠졌던 그 갭을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의 다 네. 왔습니다. 그다음에 고점이 이제 고작 7.9%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예전에 두 자리 있었는데 네.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가 얼마 안 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존 얘기하면 다 좋아하시는데요. 끝에 가서 어디서 무너지냐면 이 주식이 비쌉니다. 조금. 비싸다는 게 한 400만 원 정도. 아, 원화로. 한 주에 가격이? 한 주에. 그래서 어제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뭐 우리 슈카님이 아마존을 천 주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설. 누가 그러셨습니까? 어제 우리 둘이서 얘기할 때. 그러면 루머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루머가 제가 네. 아마존을 천 주를 들고 있다고요? 아니 뭐 천 주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유튜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예, 뭐 옛날 재펀드에는 뭐 몇천억짜리도 있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얘기하면 꼭 뒤에 네, 네. 제가 이제 다른 방송 얘기하면 아,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말씀이 꼭 따라와요. 네. 따라와서 오늘은 제가 그러면 최소한 아마존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ETF를 사면 어떨까? ETF 좀 싸지 않습니까?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싼 것도 예, 있으니까 예. 아, 아마존 정 못 사겠으면 한 줄을 사기 힘들면 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잘 애용하지 않습니다만 그 주식을 쪼개서 사는 증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뭐 0.1주 천 원도 가능합니다. 예, 천 원이면 설마 아마존을 천 원어치는 못 사겠죠? 살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렇습니까? 예, 예. 천원어치요? 예예. 아 진짜. 제가 얼마 전에 뭐 찍고 왔는데 천원인가? 천원어치가 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라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제가 안 봐도 그건 증권사가 자기 분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그쵸. 쪼개서 놔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상당히 복잡한 걸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ETF 사면 좋은데. 저는 그런 거에 반대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ETF에는 네. 다른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것만 딱 사고 싶은 분들이 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그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많이 편입된 ETF 찾는 걸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딱 여기 나오는데요. 아마존 하이 익스포저 ETF라고 치시면 네. 네이버는 안 나옵니다. 오, 네이버 아니고 구글에서. 아, 구글에서만? 구글에서 치게 되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마존 하이 익스포저 할 때 아마존이 아니고 뭐 애플 좋습니다. 뭐 넷플릭스 좋죠. 아. 뭐 나이키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 바꾸시면 가장 많이 편입된 ETF가 나옵니다. 찾을 수 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별다른 어려운 게 아닌데 박사님 하려고 그러면 언뜻 어떻게 찾지? 좀 헷갈리시거든요. 일단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하는 방법을 중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아, 이것도 괜찮은 팁이네요. 예, 끝난 다음에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쭉 나오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종목이 쭉 나오는데 좀 이따가 한번 그 웹사이트 열고 한번 볼 건데 대부분 보게 되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약 한 20% 이상 ETF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ETF를 구매하시면 약간 간접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20%.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약한데요, 본부장님. 더 많은 거 원하시는 거죠? 아마존만 40% 들어오고 있고 근데 요즘에 이런 거를 원하실 것 같아서 예, 예.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ETF를 추천하냐면 그러면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 ETF가 다수가 이 아마존의 특정한 비슷한 성질의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이 보게 되면 그 움직임이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한 40% 뭐 절반 이건 ETF가 아니죠. 그렇죠. 불가능하긴 한데 한 20%이 가장 많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 넘어가면요. 자 넷플릭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유 없이 그냥 투자하기만 상향 없이 목표주가 상향 없이 그냥 올라가더라. 예.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금 보신 것처럼 14 거래일 중에서 13일 동안 올라가는 반칙 아닙니까 본부장님? 하루만 살짝 빠져갔고요. 미안한가 봅니다. 좀. 그래서 살짝 빠져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예.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아마존의 과거의 모습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되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어느덧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붙어버렸습니다. 3월 6일 제가 그어놨죠.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은 아무래도 어쨌거나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큰데 너무 높은 걸 못 사는 거예요. 주가 많이 올라간 것은.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진 걸 고르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관심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요. 네. 아마존 저한테 뭐 지금 왜 올라가냐 물어보면 저 잘 모르죠. 그냥 수급상 보게 되면 지금은 살만한 게 딱 안 보인다. 나머지 부담스럽다 해서 약간 아마존 쪽으로 도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가 매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마존이 저가라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저가 매수 조금 좋습니다. 저가 매수로 조금 덜 오르는 거 찾는 덜 올라가는 네. 그런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약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표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빨간색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진짜 이거 빨리 위험하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고점 곱하기 100이 나와야 주가가 보통 빠지거든요. 미국 네. 주식은.
상당히 오랫동안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막 주가 많이 올라온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에 올라타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면 사야 될 종목이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네. 왜지요? 빛을 바라고 있는 기업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저 아니면 들을 게 왠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내는 돈은 만 원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다고요? 넷플릭스에 만 원 아닌가요? 저 기억도 잘 안 나요. 베이직 아니십니까? 네, 베이직입니다. 베이직이면 만 원 만 원 좀 넘어가죠. 네, 만 원 좀 넘어요. 좀 저 원 환산하면. 네. 근데 보시게 되면 왜 그러냐면 2014년 6월 달에 7.99에서 8.99로 올렸습니다. 예.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납니다. 예, 보통 이제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 많이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가 별로 없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어쨌든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10월에 다시 한번 1달러 올립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3,600만 명이 가입을 합니다. 물론 이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뭔가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의 그런 어떤 뭐 평판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3,600만 명이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1월 달에 프리미엄이 스탠다드에 2달러를 인상하는 그전에는 1달러 올렸는데 이번에 2달러 파격적으로 올립니다. 네. 그다음에 베이직은 1달러 올렸습니다. 그런데 2,800만 명이 가입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프리미엄을 다시 2달러 인상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프리미엄이 뭐냐면 4K 고화질을 볼 수 있는 예, 예. 그런 거 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에 올리고 바로 또 올린 거예요. 2달러.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부담 느끼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넷플릭스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왜 신기합니까? 그 2천 원 올리고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남고 제 통장에서 언제 빠져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빠져는 나가고 막상 보려면은 볼 게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저거를 해지하자니 뭐하고 예, 좀 뭐하고 예, 나는 예. 뭘 보나 이런 또 걱정이 예, 생기면서 그렇죠. 그런 계속, 거예요. 그런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포인트 때문에 실제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가 올라가는 거 별로 뭐 안 좋아하시겠지만 넷플릭스는 그렇게 가격을 아주 인상시키면서 불구하고 구독자들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끈찬이 뭐 하고 끈찬이 그냥 가져가지 볼 것도 별로 없고 킹덤 봐. 네. 킹덤 뭐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며칠 밤을 새서 고민해 봤더니 아 그래 봤자 뭐 20달러 미만인데. 네. 이거 한 달에 만 원, 없다. 뭐, 이거 없다고 뭐 내가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올 가격 인상에 불구하고 가입자가 증가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면 사야 될 종목은 넷플릭스인 것 같아요. 오히려요. 이게 제 굉장히 신기한 네. 이론이십니다. 아니, 뭐, 네, 그렇죠. 예, 예. 아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현재 구독자가 2억 900만 명. 그다음 매출이 거의 원화로 치게 되면 30조 원이 나오는데 30조 원이 올 때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겠지만 가격 인상 상당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넷플릭스에 대한 표방감이 나오는 건데 사실 가격 인상하는 것도 이 기업의 하나의 또 요령이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근데 만약에 네. 다른 어떤 약간의 팬심이 없는 기업들이 막 가격 이렇게 올리면 좀 가입자가 좀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 인상을 했을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네, 정답이죠. 팬심이 굉장히 두둑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팬덤이 막 강한 네, 애플 그렇습니다. 같은 기업이라고 네, 애플 같은 기업.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존 프라임이온도 가격 올리고 있는데요. 예. 계속 그냥 가입합니다. 끊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트코 회원비도 올리거든요. 예.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은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불평불명보다는 아, 올랐네? 이 정도 넘어가는 기업이다. 예. 왠지 우유값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리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렇죠. 우유가 200원으로 올려 그러는데 그렇죠. 14,000원짜리 넷플릭스 16,000원으로 올리면 예.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라고 하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원화 베이스에 대한 어떤 그 숫자보다는 달러 베이스에 대한 숫자에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 한국 사람 해외 나가면 막 달러를 막 쓰지 않습니까? 예, 마치 예. 천 원짜리 쓰듯이 천 원짜리 천 원보다 훨씬 높은 가치인데 아, 예. 막 쓰는 거예요. 1,100원, 예, 뭐 예. 마치 백 원짜리 동전 쓰듯이 예. 약간 그런 약간의 좀 뭔가 글로벌 가입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글로벌 가입자가 굳이 쓸 때 아 이거 원화 환산해서 이거 얼마네? 하고 환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달러로만 보니까 네, 달러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우유는 우유를 만약에 1,600원이요? 그걸 만약에 뭐 12달러, 13달러 올리면 제가 봤을 때 우유가 불평 안 합니다. 아니, 감이 없어서 불평 안 할 수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새로운 이론이시네요 예. 또. 예, 아니 제 그냥 내피셜로. 그러니까 예, 사실 예. 이제 굳이 그냥 예를 들자면 약간 그런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도
이런 팬덤이 있는 기업이다. 사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올라가는 거에 이면에 이런 가입자의 튼튼한 어떤 그 견고함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것 때문에 예. 올라갔다는 기사는 없었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한번 추정해봤습니다. 예. 추론이죠. 추론. 굉장히 비슷한 기업이 뭐 애플도 예. 떠오르고 나이키 같은 기업들도 떠오르죠. 그렇죠. 나이키 신발 만들면은 가격을 먼저 보진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냥 각오하죠. 예. 14, 5만 원, 10만 원 후반 아니면 20만 원 초반이라는 걸 각오하고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뭐 14만 원인지 14만 5천 원인지 어, 15만 예. 1천만 원인지를 안 따지니까 예. 안 따집니다. 안 따집니다. 그런 팬덤 있는 기업들은 예, 가격을 반영할 예,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굳이 얘기하자면 룰루레몬 같은 것들. 룰루레몬. 룰루레몬 뭐 레깅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비쌉니다 그거. 그쵸. 할인하면 할인도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입는 거죠. 어 이거 정말 좋다 편하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팬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기업들로 만약에 잘 보시면 걱정되면 예, 예, 그런 것도, 기업들에 예, 예, 투자하는 게 좋다 좋을 것 같다는 어, 말씀을 그러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예. 끊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과 반대로 가는 것은 바로 정답은 AMC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의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면 이 보라색 AMC가 내려가고 반대로 비트코인 내려가면 AMC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도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비트코인 상승하자마자 AMC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요. 예.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줘요. 예.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은 그 투기적인 매매하신 분들이 양쪽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만 딱 집중해서 예. 두들겨 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왔다 갔다 하면 놓치니까 타이밍. 어차피 저쪽을 투자하시는 분들 숫자는 한정적이니까 시장을 나눠 갖는다는 측면에서 예. 점유율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 AMC 엔터테인먼트가 목표 주가 6달러는 사실 그건 정말 그냥 의미가 없는 그 없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좀 던지라는 소리죠. 던지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가 많이 안 빠지다가 막판에 좀 빠졌거든요. 한 7%가 빠졌는데 비트코인 가지고 지금 환호를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상한 논리인데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한 논리지만 예. 정확하게 이 데칼코만이라고 그래요. 반대 그런 거 딱 또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갖고 오는 어떤 우리의 뭐랄까 하나의 그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그 아주 단타를 많이 치신 분들이 아, 두 가지를 갖지는 못하는구나 멀티하지 못하구나 예, 맞습니다. 하나만 파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MC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6달러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V 에비타 보통 이제 그 기업 가치 시장 가치에 대비해서 에비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걸 달리 얘기하면 시가총 대비해서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냐 보여주는 그쵸? 건데 예. 보통 영화 회사 같은 경우에는 6배, 9배가 나옵니다. 근데 AMC는 58배예요. 58배는 네.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아주 정말 높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받는 사실 가치인데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부채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돈을 못 버니까 주식을 찍어내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고 있다고 폄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나마 남아있는 게 20억 달러가 남아있는데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연간 임대료가 14.2억 달러, 유지보수가 1.4억 달러, 연간 이자가 4.2억 달러 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이거 다 반은 납니다. 그러니까 20억 달러 남아서 되게 좋아하실 게 아니고 지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간 임대로 14.2억 달러를 연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각 지점마다 다 미루고 있어요 지금 못 낸다고. 네. 왜냐면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월세 미루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기업들의 가장 끝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제 파산 직전의 모습이 이런 걸 못 내는 겁니다. 임대료를 가장 기본적인 돈 아닙니까? 알바 돈 안 주고 돈 안 주기 시작하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예. 유지 보수 보게 되면 이제 뭐 직원들도 있고 하는데 예. 돈을 못 주는 거죠. 그다음에 솔직히 해서 부채가 워낙 큰데 연간 이자가 4.2억 달러인데 이것도 지금 뭐 약간 못 낼 수밖에 없는 이자 비용 5천억씩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5천억 달러 나왔네. 5천억 예. 많이 나가는데 이걸 못 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나마 있는 돈도 1년이면 소진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티켓 판매가 적어도 가장 낮게 본 게 52억 달러 정도 팔아야 된다. 각 그 프랜차이즈를 보게 되면 버틸려면 예. 근데 예. 회사 측은 44억 달러밖에 못 판다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도 일단은 뭐 흑자되는 물건은 갖고 조금 우리가 최하로 맞춰놓은 그 영화 티켓 판매까지 못 맞춘다 그러면 적자는 더 클 것이고 이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봤을 때는 임대료도 못 내는 판에 뭔가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맥컬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어제 6달러 지시한 겁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면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사실은 AMC 민주식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이 저기에 예, 투자할 정도의 분들이시면. 사실 저런 재무적인 지표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
6달러 제가 가장 첫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요. 예. 마지막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 6달러 하면 아 이게 뭐야 왜 써라는 그런 약간 궁금증이 있을까 봐 제가 떠서 갖고 아, 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저런 AMC 같은 밈 주식은 심장 약해서 투자를 못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가치 대비해서 58배 그 PER 뭐 이런 걸로 58이라 그러면 어우 정말 못 사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저기 투자하는 분들이 바라는 거는 뭐 변동성을 바라는 걸 테니까 이해는 그렇죠. 하지만 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해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실적을 기반하지 않고 상승하는 거는 1년을 못 갑니다. 그렇죠. 오래 못 가죠. 언제가 예. 빠지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근데 돌리다 보면 마지막에 폭탄을 또 아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주의해서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조심하도록 말씀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구글과 애플의 짬짬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제가 이제 엊그저께 iOS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쓰라라고 네. 하면서 애플한테 150억 달러 올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16조 원 이상을 주겠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작년에 100억 달러였거든요. 예. 올해는 150억 달러. 전체 수익의 9%를 주는 겁니다. 와. 그런데 이게 애플의 전체 수익의 9%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도에는 180에서 200억 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뭐 저렇게 막 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부분. 구글이요. 애플을 통한 검색 광고 수익이 500억 달러 이상에 나와줍니다. 지금. 애플을 거기다 애플을 예. 거기에 기본 검색 엔진을 띄워놓고 네. 이제 거기서 막 검색 엔진 딱 띄워지면 거의 광고가 붙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검색하면 네. 그 광고 수익이 500억 달러라는 얘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와요? 55조가 나오나요?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500억 달러 버는데 200억 달러 못 줍니까? 줘야죠. 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줍니다. 저도 주죠. 그래서 이게 봤더니 제가 사실 뭐가 궁금했냐면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아 구글이 돈을 막 쓰는구나 이제 봤더니 이거 뭐 구글하고 뭐 애플의 어떤 관계자가 뭐 친척인가? 재무 이사가 친척인가? 그 정도는 밀어주기 아닙니까? 근데 본부장님? 봤더니요. 아 줄만합니다. 주문한 거예요. 아, 물론 500억 달러를 버니까 물론 애플의 네. 그 기본 엔진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가지 않더라도 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천하의 애플인데요. 애플은 아시겠지만 10억 대 이상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거기서 뭔가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 구글의 이 집행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억 달러 250억 달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깎아준 겁니까? 예. 애플이 반땅을 깎아준 거다. 반땅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 약간 겸손하게 주고 있는 거고.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다. 실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팬데믹 터지고 나서 가장 수혜를 본 기업들 아닙니까? 안 줘 돈 벌었잖아요. 안 줘서 가만히. 아, 그렇죠. 저런 디지털 기업들은 뭐 정말 예, 그냥 안 줘 있는데 예. 그냥 막 유튜브 막 보고 막 150만 됐지 않습니까? 저요? 아, 예. 구독이 막 되고. 저희 3프로TV 150만 돌파했습니다. 아, 본부장님. 축하해 주십시오. 예, 축하드리고요. 예. 한 200만 이맘때면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러니까 150만도 굉장한 거죠. 아, 저 3프로TV 지금 부진하다고 뭐라고 하시는 아니, 겁니까? 아니고요. 이제 뭐 예상 대비 하라입니까? 제가 딱 얘기하면 예. 뭐 이제 우리 모 대표님 예, 예. 예,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정모 대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예, 예, 예. 정모 프로님. 예, 예. 그분께서 이제 여름 되면 200만 예상한다라는 얘기를 아~ 봄에 저한테 언뜻 얘기하신 게 갑자기 기억나서 말씀드리고 아, 본부장님 그 착각이 있었나 본데 네. 그 내년 여름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아, 언제 여름이라고 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네요. 아직 많이 나왔습니다. 네, 내년까지 한번 내년 여름에는 네. 뭐 200만 거의 네, 확실하다고 네, 뭐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모 프로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예. 누군지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글과 애플이 서로 돈을 버는 관계에서 더 돈을 벌 수 있어 자기들만의 뭔가 생태계를 꾸려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계속 얘기했지만 부양책을 쏟아부으면 불수록 다 돈이 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등한테 예, 다 쏠리는 예, 경향이 계속 있죠. 뭐 그렇죠. 넷플릭스 구입하고 구매하고 그다음에 구글도 저도 클라우드를 따로 보고 돈 내고 보고 있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엄도 보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죠. 대부분 다 돈이 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결국 이들이 가장 수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미국 주식만 보시잖아요. 저는 가끔 저는 그렇죠. 글로벌 주식 나라별로 쫙 줄을 세워보거든요. 네. 세상에 미국만 오릅니다. 1등만 잘 나가는 이런 세계입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말인데 뭐 이제 오늘도 뭐 방송에서 하고 왔는데 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대한 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9대0? 9대1. 아, 그래도 부장님 1을 주셨네요. 예, 9를 왜 미국 그러니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한민국 국료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스타벅스가 가실 때 아, 이건 미국 기업이야. 이건 우리 기업이 아니지. 맥도날드 가실 때 이건 미국 기업이야.
그다음에 나이키 신발 사시면서 이건 미국 기업 신발이지 브랜드지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넷플릭스 보시면서 이거 미국 브랜드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까? 파워포인트 하시면서 이건 미국 브랜드의 어떤 그런 게 아닌가? 나는 아메리카 프로덕트를 사용하고 있어. 네. 이런 그러니까 이미 국경이 무너졌죠. 예. 국가의 어떤 그 브랜드를 보게 되면 한국 기업이나 뭐가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첫 번째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버는데 국경이 있습니까? 아, 수익 나는 돈 버는데 무슨 국경이 있어요? 돈만 잘 보면 되는 거지. 아, 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국경이 없는 사랑도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굳이 제가 얘기하는 건 사랑의 국경이 없다고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사랑의 국경이 없다. 네, 사랑의 국경 없다. 하긴 본부장님 사랑이 지금 국경 없이 다니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예. 일단은 마치 이 얘기 들은 많은 분들이 저를 뭐 아, 이 사람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드린 건 뭐냐면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많이 가까이 와 있다 지금 우리 그쵸? 일상에 와 있고 예, 예. 굳이 우리가 국경을 따질 필요가 없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면 살만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애플 쓰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마지막 내용인데요. 혹시 팡맨 이거 되나요? 팡만 이렇게 FANGMAN이라는 또 신조어가 나왔어요. 저건 뭔가요?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름이 팡 저걸 앞자만 따서 예. 팡맨 예, 팡맨이라고 단어가 나왔는데 예, 팡맨 이제 예. 요걸 가지고 한번 이제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들이 현재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10.352조 달러로 보여집니다. 12경이네요. 12경. 1경 1.2경 원. 1경 2천조. 1경 2천조. 헷갈리네. 1경 2천조. 1경 2천조. 이 기업이. 1경. 와. 예. 7개 기업입니다. 7개 기업. 이렇게 쓱 싹쓸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아까 얘기했지만 두 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돈을 예. 다 얘들 다 가져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시 이런 기업도 돈을 많이 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페이스북 모르십니까? 애플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넷플릭스 설명해야 필요하나요? 구글 필요 없죠. 다 아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와. 있다. 여러분들이 애플의 뭐 제2의 애플 뭔가 애플이 될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주식 살 필요가 없고 그냥 이슈 딱 찍으면 되는 거다 말씀드린 거죠. 아, 저는 저 팡맨을 네. 보니까 엔비디아 진짜 많이 컸네요. 저기에 들어갔네요. 와 엔비디아가 드디어 아, 네, 엔비디아 저기에 네. 예, 대단합니다. 네, 뭐 엔비디아가 하여간 뭐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몰랐는데 어느덧 예, 이런 거 얘기 들어왔습니다. 보통 인텔 그런 게 들어 그다음에 뭐 인텔도 못 들어가던 네. 곳인데 그다음에 팡도 원래 팡 네. 기존 팡 있어 FA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N을 넷플릭스 빼고 엔비디아 넣자는 또 운동까지 막 일어나갖고 물론 이제 그건 뭐 하는 게 아닙니다만 예, 그런 예. 모습 보여주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흐름을 그냥 오늘도 시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예, 오늘 제가 시장이 열렸죠. 예, 제가 먼저 예, 예. 시장을 봤는데. 쳐주지 않으셔갖고 제가 이제 아 예 죄송합니다 예. 한참 빠져서 예. 팡맨 뒤에 S를 붙여서 그 삼성도 들어갈 날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런 망상을 하고 있다가 치는 걸 깜빡했습니다. 예. 팡맨스 예. 여러 명 있으면 좋으니까 복수형 예, 예 그렇습니다. 예. 9월 2일입니다 오늘 출발 상황을 볼 건데요. S&P 500이 0.37% 상승했고요. 다우가 0.38% 플러스고요. 나스닥이 0.46%가 올라오면서 와. 오늘도 느낌이 좋습니다. 또 근데, 사상 최고가 예. 건가요? 나스닥은 적어도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나스닥이 상당히 좀 매수가 몰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9월 달은 좀 쉬어가야 되는데 쉬어가는 왜냐면 어제 조금 빠졌거든요. 네.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쉬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라 약간 뭔가 약간 좀 미안해서 빠진 정도.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거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예, 정도로 일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여러분들 한번 좋은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간단한 기사 한번 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뭐 중요한 게 별로 없으니까 호멜푸드가 뭡니까? 스팸 만드는 기업입니다. 스팸이요? 네, 스팸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스팸에 하얀 밥이면 뭐 그냥 끝나죠. 그걸. 아 거기다 계란 하나만 딱 김치 쫙 올리면 제 살에 그게... 반이 거기서 나온. 저 그걸 먹었고 예, 예. 이제 끌어야 되는데 못 끊겠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이 스팸도 보통 이제 그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이게 있어요. 유통기간이 긴 기업치고 꾸준히 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스팸 유통기간 연단이 아닙니까? 예, 오래 갑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때 캠벨스프가 3년 갑니다. 3년. 한번 사놓으면. 스팸이 3년을 간다고요? 아니 캠벨스프. 아 캠벨스프요. 예, 예. 3년 동안 놓고 먹으니까
사놓으면 그 버려야 되잖아요. 사료네요. 사료 그 정도면. 상해서 버려도 못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클로락스 같은 거. 락스가 예. 상합니까? 네. 안 상하죠. 안 상하죠. 그다음에 캠벨스프 안 상합니다. 그다음에 코멜푸드 안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사놓으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팬데믹 끝나면 이게 다 뭐 계속 집에 쌓여있다 보니까 아, 더 다시 재구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저기 만약 한국 기업이라면 소비자를 위해서 양을 줄여주셨을 텐데 아, 그걸 또 못하셔갖고 하여간 그래서 예. 지금 나오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긴 기업들이 이쪽이 좀 빠지는 공통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그넷 주얼러스라고 하는 이제 보석 판매 업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잘 보여드리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석, 예. 예, 보석 판매인데 잘 팔렸죠. 왜냐면 이제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 나오면 이제는 뭐 우리 아~ 사랑하는 애인에서 사고 뭐 그 기념 반지. 그러네요. 예, 안 끼고 없어. 오히려 오프라인 예. 쪽에 네. 나오게 되면은 저런 네, 그렇죠. 보석 판매 업체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점 그 전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줄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완동물 소매 업체, 애완동물 용품. 아, 애완동물 용품. 깜짝 놀랐습니다. 소매 업체 추이가 있는데 예. 예, 10.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적자 폭이 더 커진 그런 모습이죠. 적자가 원래 4센트를 예상했는데 여기 나왔죠. 근데 실제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요. 주가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예상보다 낮은 전망치. 대부분의 현재 기업들이 시장에 다 이런 문구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전망치를 낮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일단은 뭐 다음 3분기에 대한 약간 어두운 그런 전망치를 보였다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업도 보시겠습니다. 옥타인데요. 옥타. 옥타 역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타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근데 딱 이 문구를 보시면 좋습니다.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오히려 그 전망치 올렸거든요. 근데 주가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전망치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주가 빠지면 올라가는데 옥타 같은 게 왜 빠질까요? 옥타가요. 너무 많이 과거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상승이 너무 큰 거죠. 오히려 이럴 때는 약간 됐다. 차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쉴 때 됐다. 네.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파이블로라는 기업인데 이건 파이블로가 딱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5달러 미만의 용품을 판매하는 디스카운트 업체입니다. 근데 이것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이소네요. 예예. 예. 다이소입니까? 5달러면 5천 원. 그렇죠. 아, 그러네요. 예, 예, 예. 5천 원 미만이니까 미만. 다이소가 보통 5천 원 미만이 많으니까 예, 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보시는 것처럼 요겁니다.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닝 가이던스를 아예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악재 아닙니까? 그러면? 악재죠. 그러니까 예, 예. 매출과 EPS가 비트해도 내가 만약에 전망을 낮추거나 아예 제시하지 않으면 그게 주가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파이블로 같은 경우는 주가를 지금 그 내릴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 자세히 뜯어보면 뭐 공급 체인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또 임금 상승에 대한 문제들 워낙 저가 물품 팔다 보니까 임금이 조금 올라가도 직격탄으로 좀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홍장님 항상 보여주시던 맵도 좀 보여주시죠. 예, 차트를 열어야 됩니다. 아, 예. 제가 그거 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아, 예, 예. 좋아요 누르시면 좋아요. 아, 시간이 아, 좋아요를 눌러 달라. 예, 그렇죠. 아니, 사이트 어느 정도 할 게 뭐 있습니까? 좋아요 한번 예. 딱 누르는 시간에 사이트 딱 열려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채팅창을 봤는데 정말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팸 다음에 스팸이다. 아. 참 이팸의 상승이 좀 무섭거든요. 네, 네. 이팸은 우리 딱 아실 것 같아요. 이팸의 큰형님이 엑센추어예요. 네, 네. 엑센추어. 네. IT 컨설팅 업체인데 예. 엑센추어가 큰형님이고 이팸이 동생이거든요. 엑센추어가 계속 사상 최고치 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동생도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 묶여있는 기업들이 뭔가 전산망을 바꾸는 어떤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꾸준히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오늘도 매우 볼 건데요. 아,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와, 애플.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애플이 1.3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야, 오늘 올라가면요. 16일 동안 그렇죠. 16일 중에서 15일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아마존은 6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0.57이지만 뭐 조금이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5일 연속 올라왔다는 거죠. 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 오늘은 에너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어제 빠졌던 일부 예, 금융주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이쪽입니다. 이쪽 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약했던 뭐 모더나 같은 기업들 좀 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모더나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 헬스케어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있습니다. 약간 또 저가 매수도 네, 생각하시는가 네, 보네요.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산업재 올라오는 그런 모습 다 올라오는 건데 다 올라오는데요? 그냥 이거 녹색을 다 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아니, 크게 그냥 하나 치시죠. 예. 쳐야 돼. 아니 왜 저 처음에 열심히 네, 봤는데 다 쳐주시길래 다 올라오는 예,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아마도 업종을 제가 안 봤습니다만 이 정도면 다 올라왔죠. 전체가 네, 다 올라오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편하게 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애플에서 1.3%는 사실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30조 원짜리 기업이 네, 새로 생기는 건데. 그렇죠. 두 개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기업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 30조 네, 우리나라 시총 아마 한 20위권 내에 들어가는 기업이 지금 하나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생기고 있다. 아, 만들어진 겁니까? 아, 그렇군요. 아, 대단합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예, 실적 여기까지죠?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퇴근도 하셔야 되니까. 예, 예. 저 퇴근 안 해도 되니까 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오늘 그 오후부터 봤잖아요. 예, 예. 같이 너무 많이 무리하셔갖고 예, 이제 가야 됩니다. 장 본부장님과 너무 오랜 시간 얼굴을 뵙고 있어서 예, 오늘도 미국 주식에 비치다 예, 장우석 본부장님이 여러분께 미국 주식에 관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요, 1부에서는 우리 최파고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의 마지막 시간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중국 시황 마지막까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실적이 좋아지시고 또 지금 하시는 잘 되면은 다시 글로벌 라이브에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2부에서는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위원님이 정말 새로운 시점을 보이셨죠. 중국 시장이 실제로 내세운 것과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정책 같은 경우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해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재정정책을 특히 신형 인프라 기업들을 통해서 좀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말 새로운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쳐다봐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저희 3부에서는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에 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2팸 이어서 스팸을 알려주시는 정말 훌륭한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쯤하고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저희 3프로TV의 제작사와 멤버사들이 공개 채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프로TV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제작 PD 신입 경력 다 모시고요. 라이브 제작 PD 신입 경력 다 모십니다. 경제 교육 컨텐츠 기획 및 마케팅 담당 역시 모시고요. 경영지원 총무라고 싶다. 역시 모십니다. 저희 백브리핑 요즘에 가장 잘나오고 가장 뜨거운 프로인데요. 백브리핑의 취재기자, 특히 백브리핑에서는 우리 대기자님이 여러분들을 1대1로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1대1로 자리에 앉혀서 아마 친절히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경력직입니다. 경력직으로 또 모시고요. 스토어, 저희가 매장 홍보관이 있는데 관리하시는 역시 점장급 경력직원도 한 분 모십니다. 또 저희 페이지2에서는 페이투북스 출판사, 온라인 마케터, 저희 출판사 있으시죠? 저희 출판사 오면은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쭉 읽다 보니까 축하 친구들은 없네요. 저희는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고 채용 공고 및 세부 확인 및 지원 확인은 이제 아래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셔서 저희와 같이 코스닥 코스피 아니죠. 오늘은 글로벌 라이브니까 나스닥으로 향하는 3프로TV와 함께 하실 여러분을 멋진 동료를 모십니다. 9월 19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부탁드리고요. 채용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코리아의 월스트리트죠.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야경을 구경하시면서 저와 같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이 나스닥을 향한 진격의 꿈 애플과 아까 보셨죠. 팡맨, 팡맨 뒤에 그 3자를 붙여서 쓰리 팡맨이 되는 그날까지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프로TV와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는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힘내시면은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